화이트리스트 해제 규탄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고향시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해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2일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해제시켰다. 아베 총리는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사회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인터뷰는 화이트리스트 해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무난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잘못에 대한 사과는 상대가 인정해 줄 때까지 하는 것이고 서로 완전한 용서를 해야 새로운 관계와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상처는 아물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일본은 과거 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새로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국제 평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안보를 이유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해제하는 것은 비율개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사회를 바로잡고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전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점점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시 경제전쟁으로 주변국 및 세계를 공포와 아픔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일본의 잘못되고 무모한 판단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향시의원은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해제라는 부당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 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강력히 대항할 것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고향시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고향시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해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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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